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많이 주신 남광찬 목사님과 그리고 당의원 장로님 그리고 우리 동인교회의 모든 성도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방금 목사님께서 소개하신 조여인, 아마 제 이름은 다 아시리라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복도에도 제 이름이 써 있고 오늘 수고에도 제 이름이 써 있어서 제 이름을 굳이 말 안 해도 다 알고 계시라 믿습니다. 제가 오늘 그 오전 11시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하고 식사를 마치고 이제 목사님과 잠시 티타임을 가는 시간에 목사님이 이렇게 냉장고에서 뭐 하나를 이렇게 딱 뺏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대봉씨가 하나가 딱 들어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대봉씨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제가 굉장히 대봉씨를 좋아합니다. 모든 과일 중에서 가장 그 뜸으로 하는 걸 제가 대봉씨인데 그 어렸을 때 기억엔 저희 외할머님이 어렸을 때부터 겨울이 되기 전에 늘 감을 이렇게 설익은 감을 이렇게 따서 한 100개 정도를 늘 광에다 넣으셔놓고 익을 때마다 이렇게 저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어머님이 저가 그걸 좋아하는 걸 알고 늘 그렇게 해왔고 그랬는데 이 대봉씨라는 게 이게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꼭 그 서리를 맞고 서리를 맞은 다음에 그 다음을 따서 이제 창고에 보관을 하고 익을 때 겨울에 먹는 것이 이제 가장 맛있다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 한국에 방문할 때는 거의 12월 달에 와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대봉씨를 먹어본 적도 별로 없었는데 오늘 그 대봉씨를 처음으로 제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막 울컥했고 제가 대봉씨를 좋아하다 보니까 처가를 갔는데 한 2주 전에 대봉씨 나무가 그 감이 열려 있더라고. 근데 그 중에서 자 익은 걸로 이제 빨리 익으면 되겠다 생각해서 따와서 2주를 놔뒀는데 아직도 안 익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제가 내일 모레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돌아가는데 아마 그 감을 버리고 가서 먹지를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눌러봤어요. 근데 지금도 단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봉씨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게 이제 살구인데요. 살구도 제가 한 15년 동안 저는 살구를 아직 못 먹어봤습니다. 계절이 잘 맞지 않더라고요. 계절 과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늘 과일을 살구나 대봉씨를 볼 때마다 하나님 참 해도 너무한다. 어차피 선교사로 보낼 거라면 살구도 있고 홍시도 있고 그런 좀 풍부한 나라에 좀 보내서 마음껏 먹으면서 열심히 일했으면 좋은데 전혀 그냥 한 번도 구경할 수 없는 살구나 홍시를 볼 수 없는 그런 태국 땅을 보내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 내가 좋아하는 과일을 먹지 않았지만 그래도 또 한국 사람들이 전혀 먹지 못하는 그런 과일을 또 저는 먹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투리안, 그 약간 구린내 나는 거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 것도 먹고 있고 한국에 없는 그런 과일을 먹고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또 대체해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성도님들은 내 주변에 성도님들 주변에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알고 계시고 들어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동인교회를 통해서 알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태국 땅에 들어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제가 맡은 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사시면서 선교사로 사셨기에 저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적인 선교사의 삶과 사역을 깊게 이해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삶처럼 제 사역에서 이웃을 위해 희생하며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라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그리고 선교사의 삶과 사역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선교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현지인 속에서 살아가면서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선교사는 반드시 부름받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 바울, 바나마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방 땅에 나가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좋은 모델이 선교사적 모델이 되셨습니다. 그 좋은 모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 예수님이 삶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과연 타인을 위해서
내게 나 자신을 내어줄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지를 꼭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들의 희생을 강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희생 없이는 그 무엇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절에서 먹는 밥을 뭐라고 하는가요? 절밥이라고 합니다. 그럼 교회에서 먹는 밥은 뭔가요? 교회밥이죠. 교회밥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도들 간의 식탁의 공동체.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죠. 그러나 이제 간단히 표현하면 교회밥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제가 여기 와서 4주초에 있지만 교회밥을 오늘 처음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에 갔더니 아직 식사계 공동체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는 교회밥이 하나는 정말 맛있어요. 소화가 벌써 잘 돼서 배가 고타고 고픈 것 같은데 맛있잖아요. 그렇죠? 음식은 간결하고 짧게. 그렇지만 이 음식에 여러분들의 희생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희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먹는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제가 네 번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에서 밥을 못 먹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밥을 할 수 있는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희생을 강조하는데 우리는 희생을 하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왜 희생을 해야 돼? 그냥 내가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고 그냥 와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되지. 그것도 신앙생활이지만 신앙생활을 더 믿음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희생의 한 부분입니다. 내가 성도들과 밖에 나가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대화 나누고 차를 마시는 거, 이것도 희생입니다. 왜? 내 시간을 내어놨기 때문에 그게 희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행교회 성도님 여러분은 나의 것을 그냥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런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과연 선교사의 삶은 어떨까? 똑같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여기 있는 성도님들과 제 삶이 똑같지만 비록 다르다는 것은 저는 이 고국 땅을 등지고 이국 땅에 가서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처음에 해야 될 것이 바로 그들의 언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왜?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태국말을 모르면 어떻게 삽니까? 한국말로 아니면 비싼 돈을 주고 통역가를 늘 데리고 다니면서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한국, 그 다음에 태국어를 배웠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음식을 먹는다는 거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태국 음식 참 맛있어요. 이거 먹고 싶어요 라는 분들이 많죠. 그건 여러분들이 먹는 보편적인 음식입니다. 그냥 왜? 한국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선교사님들이 보여주고 그것을 주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먹고 있는 깊숙이 들어갈 때 그 음식은 정말 먹기 어려운 음식도 많습니다. 저도 십몇 년 만에 처음으로 먹어본 지난 올해 그 두꺼비탕을 한번 먹어봤습니다. 두꺼비를 잘게 썰어서.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두꺼비라는 거예요. 말은 들어봤지만 탕으로 먹어보기는 저도 처음으로 먹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태국에 음식 먹는 거 정말 힘듭니다. 제가 이 음식을 그렇게 먹었을 수 있던 이유, 저희 아내가 이렇게 음식을 먹었었던 이유는 음식에 적응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내가 2007년도에 태국에 가서 태국의 음식이 적응이 안 돼서 먹을 때마다 설사를 하고 토했어요. 그걸 한 달 넘게 했습니다. 먹다 토하니까 도저히 배는 고프지. 그러니까 과일을 먹고, 과일을 먹으니 설사를 계속해요. 물을 먹어도 설사를 해요. 음식만 먹었다면 토해요. 그만큼 길거리 음식을 먹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에 와서는 저희들이 어느 곳에 가서 태국의 음식을 먹더라도 다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음식이 주식은 아닙니다. 제가 매일 두꺼비탕을 먹는 게 아니고요. 저도 똑같이 한국 음식처럼 밥에서 먹고 김치 만들어서 먹습니다만 태국인들과 함께 식사할 때는 그런 음식을 태국인들은 우리를 외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먹는 음식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더 좋은 것을 그리고 더 영양가 있는 것을 그래서 지고기도 먹어야 될 때가 종종 있고요. 지고기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집에 사는 게 아니고 들지가 있습니다. 논에서 사는. 아마 어르신들은 다 시골에서 사실 분들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니까 논에서 있는 들쥐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도 요리를 해서 선교사한테 대접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선교사가 나 안 먹어, 못 먹어, 혐오스러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그건 선교사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러한 삶이 가능했던 바로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님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타인에게 은혜를 베풀기가 쉽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남들에게 인색하고 은혜만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주지 않습니다. 늘 우리가 늘 어른들, 아니 자녀들과 또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대화를 하면서 그 가정의 그 가정 환경의 수준을 제들이 알 수 있다고 가끔 표현을 하잖아. 아, 이 집안은 참 웃음이 많은 집안인 것 같아. 사랑이 많은 집안인 것 같아. 얼굴에 그게 다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늘 얼굴에 웃음이 아닌 뭔가 늘 찌들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그런 것들은 우리는 겉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우리들이 그러한 사랑, 우리 가정 안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 가정의 사랑이 없던 그 아이들이 내 자녀가 밖에 나가서 남에게 타인에게 사랑을 절대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 영역에 누군가가 침범해 올 때 도를 넘는 행동을 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은혜를 베푸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이 한국의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은혜. 태국에서는 저희들이 은혜를 표현할 때 인정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정이 없는 사람. 담을 베풀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들은 과연 어떨까요? 저 사람은 사람이 인정이 없는 사람이야. 늘 받기만 하고 줄지를 몰라. 선교사가 과연 그 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늘 은혜를 베풀면서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야 선교사의 삶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무엇이 답인가는 우리는 말을 해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 생활이고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쓰십니다. 그게 하나님한테 받은 큰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타인에게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받은 것만 쥐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간단하게도 음식을 내가 아낀다고 해서 가만히 음식을 아끼고 보존하고 있으면 어떨까요? 결국은 먹지 못하고 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도 타인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크리스찬이 해야 할 행동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막 잘하고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선한, 태국인들은 그렇지만 반대의 경향입니다. 그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내가 죽어서 다시 탄생할 수 있다. 환생. 윤회를 믿고 있는 태국 사람들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극히 드물지만 좋은, 선량한, 깨끗한 동물로 태어난다는 걸 그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개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도처에 널린 게 개판입니다. 얼마나 개가 많은지. 그리고 개, 사람은 굶어도 개는 굶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 내 친척이, 내 부모가 혹시 저 개로 태어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그들의 신앙생활이 다르다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들은 베풀면서 살지만 그들은 베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기독교 인구가 0.7%, 7천만 정도의 0.5%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 복음화에 카톨릭과 크리스찬을 빼면 1%밖에 채 되지 않는, 90%가 불교, 그 다음에 6%가 이슬람입니다. 1%가 기독교인이고 나머지는 토속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얼마나 복이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현지인 속에서 희생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들 간에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하셔야 되는 겁니다. 선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베푼 사람이라고 저는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들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사회에서 은혜를 베푸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바로 우리가 나의 삶이 크리스찬적인 삶, 기독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으로 받은 그 은혜를 타인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서 제가 제 사역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워포인트 좀 부탁하겠습니다. 주부에스에 있는 쿠앙빠 교회가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 한 단독 건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쿠앙빠 교회입니다. 그리고 쿠앙빠 교회를 통해서 제가 오른쪽에 있는 제 아는 선교사 옆에 있는 교회가 사이산 판치앙마이 교회입니다. 이제 모 교회가 있고 자매 교회가 있어서 제가 두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네, 다 쳐주시면 다 나올 겁니다. 네, 뭐 제 사역을 간단하게 정리한 것입니다만, 저는 태국 현지 교단 CCT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저희 기독교의 선교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네 가지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13회 CCT 교육부 사역과 교회 세우기 프로젝트, 그리고 다음 세대 세우기입니다. 네. 네, 잠깐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부터 제가 저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제가 이 사역을 이야기할 때마다 늘 긴장을 하고 제가 두려움을 갖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역을 이야기,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전했지만 사실 말씀을 전하는 게 좀 조금 더 수월하고 또 편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토를 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좀 쉽습니다. 하지만 선교복음은 굉장히 어렵고 두렵습니다. 그런 이유는 바로 아마 제가 일을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이 강대상에 있었을 때 선교복음을 할 때 혹시 나의 사역이 과장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내 사역의 어딘가 부분이 거짓이 있는 것이었는가? 아니면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나의 자랑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느냐는 그런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말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막 저는 조사가 좀 잘 쓰지를 못해서 어다르고 아다른 말이 막 혼돈이 되기도 하지만, 늘 이렇게 보고를 할 때마다 늘 긴장을 하고 이렇게 막 땀이 이렇게 득중해서 땀이 이렇게 줄줄 나는 그런 현상을 계속 느끼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 사역을 이야기하기에서는 늘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 사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 아, 조혜희 선교사가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아시면 제가 그 뒤에 가서 제 이 사역에 대해서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칸만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네. 뒤로요, 네. 엔터 한번 세워주고 보실래요? 첫 번째, 네. 한 번만, 아니요. 자. 네. 다음에 가겠습니다. 그리 없어져 버렸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역 이야기에, 예, 제 한번 찾아주실래요? 네. 제가 사역하고 있는 14노예입니다. 14노예는 1908년, 제임스 맥케인 의사 선교사님이 치앙마이 도에서 야생 코끼리로 살던 섬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한센 환자 치료 병원을 설립함으로써 제가 사역하고 있는 태국 14노예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한센 환자들은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심한 멸시를 받았고 버려져 있었습니다. 버림받은 한센 환자들은 희망을 가지고 맥케인 선교사를 찾았고 맥케인 병원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한센 환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더럽고 천대받은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은 따뜻하고 지극히 정성으로 치료해주는 선교사와 간호들에게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천하보다 귀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바로 육적인 치료도 있었지만 바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받고 구원받은 환자들은 사회복귀를 통해 맥케인 선교사는 치앙마이 각 도시에 한센 환자 정착촌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보셨던 오른쪽에 쿠앙바오 교회를 보셨던 것처럼 그 쿠앙바오 교회도 한센 환자 정착촌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렇게 정착한 한센 환자들은 교회의 중심의 공동체를 형상화했고 제가 사역하는 14노회의 역사입니다. 주를 향한 선교와 사랑의 열정 그리고 헌신으로 세워진 14노회는 현재 9개의 교회와 3개의 전도처가 있습니다. 저희 노회와 제가 사역하는 저희 노회는 특수노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른 교회가 들어올 수도 없고요. 교회를 개척해도 한센 환자 교회라는 정확한 타이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늘 교회는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교회, 저 교회는 병든 사람이 다니는 교회, 저 사회 교회는 이상한 사람이 있는 교회. 여러분 한센 환자를 보셨는지요? 치료받은 한센 환자를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치료받은 한센 환자를 보시면 손발이 없고요. 다 문드러지고 치료받으신 분. 눈이 없고 코가 없고 귀가 없습니다. 그게 치료받고 난 약의 독한 약의 후유증입니다. 그런 세대의 1세대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제가 사역하는 교회가. 그리고 지금은 3대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시면 지금도 살아계시는 교회고요. 제가 사역했던 그 쿠앙바오 교회도 지금은 한 8명 정도가 살아계십니다. 1세대가. 그리고 2세대, 3세대, 4세대가 같이 다니는 교회고 사이산판 치앙마이 교회에서는 4세대 아이들만 나오는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토대로 제가 하는 사역은 네, 과수원 사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수원입니다. 이게 이제 쿠앙바오 교회에 있는 과수원인데요. 물이 저희들이 코코넛 나무를 심었습니다. 예, 아니 제가 네 말을 하면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과수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코코넛 나무를 심었는데 물이 많이 필요해요. 네, 이 저희들이 물을 배수를 했지만 물이 제대로 이렇게 공급이 안 돼서 아이들이 이렇게 우리 어린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성도님들이 나와서 봉사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물을 일주일에 두 번씩 아이들이 밖에서 물을 받아서 과수원에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저희들이 300그루 가까이를 심었지만 3분의 2 가까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새 나무를 다시 심었고 이 새 나무를 이제는 죽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들이 저렇게 나와서 부모들이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봉사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네 이렇게 과수원에서 이렇게 풀을 베기도 하죠. 풀이 조금만 이렇게 방치를 하면 저희 어깨까지 이렇게 가슴까지 이렇게 털이 이렇게 풀이 자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초기가 없어서 저렇게 손으로 풀을 뽑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저렇게 손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코로나 극복.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힘들었고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3년, 거의 3년이죠, 이제는. 내년이 되면 3년이 딱 되는 해인데 코로나로 많이 했지만 태국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태국은 마스크다운 마스크가 없었고요. 정말 마스크 부족 현상으로 우스갯소리로 그냥 차를 이렇게 수건으로 맞대고 다녀야 되는. 그래서 한국으로부터 마스크를 또 지원을 받고 그리고 네 다음으로요. 그리고 일자리를 잃고 가정이 없는 저희 14노예, 제가 사역하는 노예가 성도수가 재직 성도수가 정확히 1480명입니다. 노예 아내가. 그중에 750가정이 되어 있습니다. 750가정에 1,400명이 저희 그 노예에 소속되는데 750명의 가정에 저희들이 전부 다 쌀을 한 포씩 작년에 크리스마스로 저희들이 성탄 기념으로 그 쌀을 한 포대씩 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같이 위로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사랑하며 기도한다는 저희들이 그 이야기도 같이 전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사이산판 치앙마이 교회. 사이산판 치앙마이 교회는 이제 제가 사역한 치앙마이 시내에 있는 교회입니다. 개척한 지 6년이 됐습니다. 6년이 되었지만 성도 수는 15명에서 한 25명 사이가 저희들이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고 성도 중에서는 딱 한 가정만 결혼한 가정이고 나머지는 다 청년들입니다. 형제와 자매들로 구성되어 있는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듯이 한센 환자들의 3세대, 4세대의 자녀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치앙마이 시내에
교회를 개척을 했고 이 아이들에게 교회를 개방을 하고 아이들이 언제든지 와서 교회에 와서 밥을 먹을 수 있고 에어컨을 틀고 공부를 할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기억하기는 저도 어렸을 때 70년대에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면 어디로 갔습니까?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다 전주로 왔죠. 연합고사를 보고 저도 연합고사를 보고 전주로 고등학교를 왔습니다만 그렇게 이 아이들도 시골에서 치앙마이 시내로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왜? 한생한자의 자녀들이란 이게 오명이 머릿속에 붙어있는 거예요. 너는 어디에 출신이? 어디 교회야? 그러면 이분들은 알아요. 거기는 한생한자 교회인데?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바로 교회 개척을 하고 청년들이 마음껏 너희들끼리 와서 같이 교제하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터가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교회가 개척이 된 것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치앙마이시내에서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저희들이 청년들이 이사를 하거나 집을 옮기거나 그다음에 다른 뭐 직장을 옮기거나 그럼 들어가서 같이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네. 그다음에 쿠앙파오 교회입니다. 쿠앙파오 교회도 이제 말씀드린 이제 교회를 새로 건축을 했지만 저희들 이제 이렇게 저희 성도님들에게 신방을 하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한국의 담임 양광창 목사님이 하시는 것처럼 저희 선교사들도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똑같이 목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방도 다니고 그다음에 말씀으로 양육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맨 밑에 보면 장례 예배. 근데 뭐 저 장례 예배 때는 좀 우산이 오게 티같이 보이죠. 우산을 이렇게 하나 우리 집사님이 저에게 우산을 씌워줬는데 이때 온도가 한 42도 정도 될 때예요. 42도인데 이렇게 목회 수첩 입고 가운 입고 저렇게 서 있으면 5분 정도도 안 돼서 거의 저희들이 탈진을 할 정도입니다. 얼추 덥기 때문에 땀은 뭐 이루 말할 수 없고요. 저 가운을 벗고 옷을 벗어서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물이 툭툭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장례 예배도 저희들이 이렇게 치러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저희들이 성경 공부를 합니다. 쿠앙파오 교회 가서 한 시간 정도 운전해서 가서 이렇게 쿠앙파오 교회 모습들이고 성도들이 이렇게 앉아서 같이 공부하는 모습들입니다.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협력 사역입니다. 제가 협력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아까 지금 14노에서 이렇게 협력하는 저희 두 개의 사진이고요. 나머지는 저희 아내가 이제 태국 CCT 총회 교육부에서 사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태국 기독교가 복음화가 들어간 지가 190년이 넘었지만 아직 공과당 공과책이 한 번밖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저희 아내 최은순 선교사는 그 계단 공과를 만드는 데에 치중하고 있고 계단 공과를 위해서 지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강절, 작년이죠. 대강절이나 부활절에 선생님들이나 교육자가 모일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했던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네. 예전대회 활동입니다. 예전대회 활동은 마을 전도 중심의 예전대회가 되어야 되겠다. 예전대회는 지역 교회를 섬겨야, 지역 우리 교회가 지역 마을을 섬기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이 쿠앙파오 교회가 짬통군에 위치해 있습니다만 짬통군청과 함께 협력사역으로서 건강한 먹거리 만들기. 그래서 이제 이 왼쪽에는 검정색이 보이는 게 이제 흑마늘입니다. 흑마늘.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개발해 나가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은 저기 닭이 있죠. 닭에서 나오는 계란입니다. 계란은 지금 유기농 계란. 저는 방목해서 저렇게 계란, 닭을 키웁니다. 방목해서 하루에 나오는 그 계란들을 모아서 일주일에 나와서 저희들이 치앙마이시내 약품에서 팔고 밑에 있는 것은 이제 김부각입니다. 김부각을 만들어서 두 장을 저희들이 김부각 다 아시죠? 김부각을 만들어서 판매.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만 김이 가볍지만 양이 많아서 가져갈 수 있는 양이 적어요. 그리고 저 김을 한국 김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김부각은요. 태국은 김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런 수입 절차, 그다음에 받는 금액들이 참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게 김부각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김부각 프로젝트를 위해서 많은 마중물을 저희들이 지금 모금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쿠앙파오 교회의 장로님 세 분입니다. 맨 끝에 장로님 세 분인데 올해 두 여자 장로님이 피택이 되셔가지고 세 분의 여장로님과 함께 저희가 쿠앙파오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대회가 아이들과 같이 하는 모습들입니다. 네.
태국 어린이날 전도 축제입니다. 올해로서 5회, 내년 1월 14일 날 제6회 어린이날 전도 축제가 진행이 됩니다. 올해에는 작년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일 수도 없고 엄두도 나지 않았고. 근데 올해도 못하는 상황이 있죠. 올해도 1월 달에는 다 모이지 말라고 그랬죠. 한국도 마찬가지였고 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고민 속에서 어린이날 전도 축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또 건너가고 내년으로 넘겨야 되느냐? 그렇지만 이제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현지인들로부터 이제 연락도 오게 되시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서 우리 사이사 한번 책 먹고 청년들과 함께 그런 고민견을 나누면서 기도를 같이 했어요. 그러니 온라인으로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온라인으로 하는 데는 많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장비도 필요하고 많은 일손이 필요하죠.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것은 바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이사 한판 치앙마이 교회의 성도들은 청년들입니다. 99%가. 그리고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방송 장비를 빌려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후원을 받아서 사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 준비 과정이 어린이날만 전도축제를 하는 게 아니라 준비 과정이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축제를 위해서 현지 목회자들 이렇게 맨 끝에 아이와 사모님이 계시는 모습이 여자 사모님인데요. 와서 어린이 전도법을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어른들에게 전도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에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어린이한테 전도하는 거, 어른들과 전도하는 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고 이렇게 이제 어린이 전도협회 강사, 태국인입니다. 다 태국인 그 강사를 모시고 어떻게 전도하는가 서로 이렇게 실습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이런 그 준비 과정을 몇 번의 리허설을 거친 다음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올 1월 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이제 사이산판 치앙마이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우리 제가 말씀드렸던 한 가정, 저 오렌지 마이크 들고 있는 분이 저희 교회의 한 가정이고 목회자입니다. 여기 오신 데 다 목회자예요. 안개 쓴 젊은 검정옷도 목회자고 오른쪽에 가운데 있는 것도 목회자인데, 왜 이렇게 저희 교회에 성도가 15명인데 목회자가 4분이나 있습니다. 목회자가 4분이 있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 중 하나가 목회자를 양성해야 되겠다. 목회자다운 목회자를 만들자.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온 친구들을, 그리고 그다음에 그런 친구 중에서 가장 말씀이 많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저희들이 목회자 4명을 저희 교회에 두고 새신자반, 성경반, 수요 셀그룹반, 그다음에 주일날 전체지를 돌보는 그런 목회자로 해서 파트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사역을 하고 있고, 맨 끝으로 오른쪽에 보면 교회의 모습이 들이죠. 저기 영상 슬라이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오지를 않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집에서 자기 휴대폰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교회로 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초청을 합니다. 제가 태국에서 하면 여기 동인교회는 동인교회 아이들을 다 교회로 초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앉으면 저렇게 영상을 띄워서 어린이날 전도축제를 했던 모습을 그대로 재현을 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태국의 한국의 공연도 보여주고 문화도 보여주고. 그다음 먹거리가 이제 필요하잖아,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먹거리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살 수 있는 금액들을 다 교회로 보내서 교회가 먹거리를 다 개척해 준비해 주는 겁니다. 준비해놓고 아이들과 함께 오전 내내 어린이날 전도축제를 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너와 나의 모습은 예수님 닮아. 이건 이제 한국 전주에 있는 한 유치원에서 태국 어린이날을 위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앉아서 율동을 하면서 이렇게 감사 인사를 보내는 게 모습들이죠. 저런 모습들을 보고 맨 밑에 있는 그런 사진은 그 영상을 보고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따라하는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린이 전도축제를 잘 마쳤습니다. 어린이 전도축제를 하는 가장 큰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태국의 어린이 전도의 문화 정책. 두 번째로는 어린이 전도 사역자 훈련입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제 6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1월 14일입니다. 태국의 두 번째 토요일 어린이 전도 축제인데, 우리가 또 기회가 되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동행교회도 태국 어린이날 전도 축제에 참여해서 같이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같이 감당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이 생각이 나시고 계획이 나시면 태국 어린이 전도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성경책 나눔 프로젝트입니다. 태국에는 성경책 읽기 참 지금 뭐 저희들은 다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성경책 잘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어렸을 때는 성경책밖에 없었고 교회 갈 때 파워포인트도 없었고 그럴 때잖아요. 뭐 그래서 성경책을 들고 다녔던 습관이 들어 있던 저희들 세대인데 태국은 성경책이 더 귀합니다. 왜? 말씀드렸지만 0.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책을 보급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이 또 일단은 비싸요. 한국도 비싸겠지만 태국은 내 생활 수준에 비해서 더 비싸다는 거죠. 내가 한 달에 월급을 60만 원을 받는데 성경책 한 권을 사는데 3만 원이다. 큰 돈이죠. 그리고 성경책을 어렸을 때부터 성경책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이 어디에 쓰여 있느냐, 요엘이 어디에 있느냐, 요엘, 디도서 이게 이제 좀 어렵겠죠. 요엘이나 디도서는 뭐 유튜브들 아니 초등학생들도 어렵겠지만 간단히 따지면 시편, 사도행정 어디에 있느냐, 이게 구약이냐 신약이냐, 그러면 전도서는 어느 정도에 위치해 있느냐, 맨 앞에 있는 거냐, 맨 뒤에 있는 거냐, 중간에 있는 거냐, 이걸 가늠을 못하는 거예요. 전혀 이해를 못하는. 그래서 성경책을 읽어야 되겠다는 프로젝트로 성경책을 한국에서 후원을 받아서 매일 성경 읽기를 시작을 했고 제가 매주 금요일 날 쿠앙포에 가서 성경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금 1년 정도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딱 드리면 고린도후서 2장 3절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빠르지는 못하지만 고린도가 신약에 있다. 요건 완전히 알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가 그래도 최소한 앞부분이 아니고 뒷부분도 아닌 이런 것까지는 이해를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책 나눔 프로젝트로 인해서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도들이 지금 믿음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희망이동도서관입니다. 희망이동도서관은 마을 전도를 소망하는 마을 어린이들에게 도서관을 통해서 책을 읽어야 되겠다.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 저는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가 너 어렸을 때 일선 다닐 때 전이죠. 너 커서 뭐 될래? 늘 물어보셨죠. 그러면 저는 대통령 될게요. 그리고 박사 될게요. 과학자 될게요. 이런 이야기를 저는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태국의 아이들에게 너는 커서 무엇이 될래? 라고 이야기를 묻는 순간에 아이들이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 왜 그럴까 하는 고민을 했죠. 왜 이 아이들은 꿈이 없고 희망이 없을까? 그게 반영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책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읽어서 책을 보고 뭔가 보고 느끼고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사다 주는 유인전, 이소우학이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책들이 있죠. 역사서 조금 크다 보면 역사도 읽게 되고 만화로 된 역사도 보게 되고 늘 책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지 않든 좋아하든 책을 무조건 사줘줬어요. 읽으라고.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음을 통해서 아이들이 눈이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태국의 아이들은 눈이 열리질 않아요. 책을 한 번도 안 읽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1월 달에 이동도서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차에다가 저희 뒤에 차가 저 뒤에 있는데 차에다가 저 책을 다 구입을 해서 그 다음에 팝콘 기기를 가지고 차에다 싣고 책을 가서 교회에 가서 내려놓고 아이들을 이렇게 앞에다가 교회 앞에 오른쪽에 보면 편말이 있죠. 그걸 보고 아이들이 오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보면서 팝콘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책을 읽는 방법을 모르니까 교회 여전도에서 부탁을 해서 여전도회가 와서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같이 보면서 책을 읽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복음보다 먼저 어린 아이들에게 식견을 주자. 그리고 그 아이들이 교회에서 내가 교회에서 이런 책을 읽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했어. 근데 교회는 정말 좋은 곳이야. 그들이 복음을 전해듣지는 못하지만 교회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하고 있지만 정말 매주 토요일 날 저희들이 교회를 찾아가서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태국의 미래 선교 사역, 자비랑 선교사 사역입니다. 태국은 늘 받는 선교, 보내는 선교를 하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맨 밑에 하단에 두 명의 자녀가 보이는데 저희들이 네 명의 자녀를 올해 처음으로 선택을 했고 이 두 자녀는 지금 현재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훈련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최소 3년간 훈련을 받습니다. 저희들에게 일주일에 두 번 온라인 수업,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영성훈련,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전체 수련회, 그 다음에 한 번은 부모님과 가족과 함께 수련회를 통해서 아이들을 선교사적 마인드로 아이들을 케어하고 양육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 아이들 중에서 똑똑하고 희망이 있고 뭔가 좀 배우고 싶은 그런 강한 마음이 있는 아이들은 한국으로 가서 공부를 시켜서 다시 태국으로 데려와서 교회에서 강한 리더자로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명은 지금 훈련을 시작했지만 두 명은 이미 저희들이 선택을 했고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명의 우리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지금 현재 한국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어 수업을 하고 있고 3년 뒤에 한국어 시험을 보고 한국어로 공부를 올 아이들입니다. 태권도를 희망하는 아이들입니다. 태권도 지금 이제 1단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태권도 학과에 가서 태권도를 배워서 돌아와서 아이들이 선교사의 마인드로 태권도를 가르치고 기도하고 또 양육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받았던 그 베풀었던 은혜를 자기 후배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프로그램. 그래서 태국에 이러한 자비랑 선교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만들어서 본인들 자체적으로 자생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으로 와서 실패하는 경우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은 실패하지 않고 잘 마치고 돌아와서 내가 선교사에게 받은 은혜, 한국에서 받은 은혜, 한국에서 받은 믿음의 생활을 자기 후배들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태국 교회가 이제는 20년 뒤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 사역은 10년 후부터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역입니다. 10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계속해서 투자해야 되고요. 계속해서 양육하고 돌봐야 하는 사역입니다. 정말 기도 없이는 할 수 없는 사역이기 때문에 성도님께서는 보실 때마다 기억나실 때마다 태국 그러면 이 사역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사진 두 장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의 사진은 어린아이들이 이제 동자승의 모습,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우리들은 기독교인이니까 내 자녀가 당연히, 손주가 당연히 동일교회에 오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둘 중에 하나는 생각이 나겠죠. 태국은 불교에 있다면 아이들이 다 저 생각을 부모들이 갖습니다. 시험 볼 때나 교회 집안에 무슨 일이 있거나 행사가 있을 때마다 머리를 깎고 가서 절이 돼서 저런 수행을 닦았습니다. 바로 저런 아이들이 태국에서 나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태국의 어린 아이들은 저렇게 기도하는 모습, 저런 아이들이 늘 많고 주변에 보이는 아이들이 다 저런 기도하는 아이들이 되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도님께서는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